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블랙아웃 튜스데이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백인 경찰의 강경 진압에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형 음반사와 팝스타 등이 현지 시각 2일을 블랙아웃 화요일이라 이름 붙이고 모든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3대 음반사인 유니버셜 뮤직과 워너 뮤직, 소니 뮤직을 비롯해 비욘세와 리아나, 아리아나 그란데 등 팝스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블랙아웃 화요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문구를 SNS에 내걸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에 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이 어제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업무 시간에 부하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 추행한 것은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검찰 주장에 오 전 시장은 어제 오전 영장심사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범행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에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이 놓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20대는 이나대 의대에 이어 서강대에서도 집단 커닝 의혹이 터졌다는 기사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서강대 수학과의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여러 학생이 실습실에 모여 집단으로 시험을 치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서강대 측은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기말고사 이후 학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들은 시험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대면 시험을 강요할 수 없는 데다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를 막을 마땅할 방법도 없기 때문인데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시험 대신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이 교수들에게 시험 방식의 최종 결정을 맡기기로 해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대는 48억 원에 달하는 로또 1등 당첨금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861회 로또 1등 당첨금 48억 7천만 원의 주인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는데요. 복권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과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 이번 미수령 당첨금 48억 7천만 원은 2018년 12월 동행복권이 로또 복권 사업을 맡은 이후 가장 큰 액수입니다. 지난해 추첨된 로또 당첨금 가운데 올해 이미 복권기금으로 돌아간 금액은 167억 6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한 회차당 평균 8억 원의 당첨금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회수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